수고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왜 이렇게 늦게 받아? 어딘데? 누구랑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아? 아버지 뵈러 왔어. 늦어? 주말 지내고 올라갈게. 시험이라 수업도 없으니까. 아버님, 무슨 일 있으셔? 집 문제? 집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 또 하셔? 알았어. 무슨 일 있으면 문자라도 줘. 그래. 끊자. 모든에서 돈 벌어서 장화 너 도복 사주려고. 어이구,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. 잠깐이 맵혔네. 어째 날이 갈수록 타박만 들어. 당신 잘했수. 당신 참 좋은 아버지. 그럼 어디 탄다? 아이고, 생각 잘했수. 당신 참 좋은 아버지여요. 아이고, 자, 옷이나 갈아입어요. 찜질방 갑시다. 내일 낮에 가. 다 늦게 귀찮게 무슨 찜질방이야. 자리 좀 피해주려고 그래요. 세 식구 오랜만에 좀 오붓하게 있으라고. 아, 우리 식구 아니야? 우린 객식구 아니요. 응?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요. 좋은 말 아니면 어쩔 건데? 아, 그냥 입주 가정부로 갈 거예요. 응? 왜, 내가 못할 것 같아요? 남자 늙은이보다 여자 늙은이는 틀 때가 더 많아요. 나 뭐 입고 가? 다녀왔습니다. 오늘 일찍 왔네. 당신이 성견지미에 있어. 잘했어.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 몸 안 상해. 네. 아, 저녁은? 먹었습니다. 아, 그래? 아, 근데 얘가 모르길래 안 나와. 아이, 참. 그 얘, 왜? 권 서방 왔어. 알았어. 얼른 나가서 시중 들어. 시중은? 자네 팔 굽혀펴기 몇 번이나 해?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난 100번. 그렇게 많이 하세요? 벽 짓고. 아, 네. 자, 왔어요? 아니, 근데 두 분 어디 가세요? 찜질방. 창아가 공짜표를 줘서 다녀올게. 시계나.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? 아유, 엎어지고 코날 땐데 무슨. 갑시다. 그래, 가. 아버지, 저 뜨거운 탕이고 사우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. 그 혈압이 제일 안 좋아요. 알았어. 다녀오세요. 어. 가요.
벌써. 아직도요? 뭐가? 내가 강에서 야단쳤다고 아직도 나 보기 싫은 거냐고.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? 몰라서 묻는 거야? 몰라. 그리고 당신 본부장이야. 본부장이 부하 여직원한테 녹차는 왜 만들어줘? 얼음왕자 흐물흐물 녹았다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? 사정이 있어서. 안 됐었어. 격려해 주느라 그랬어. 뭔 사정? 혼자 특채 입사돼서 동료 없는 사정? 말을 해. 당신만 강희수를 불쌍하게 여겨야 된 이유가 뭔지. 나보다 강희수가 더 가까워? 나한테도 걔 사정 얘기 못하겠다는 거야? 나 강희수 직속 상관이야. 나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. 강희수 엄마랑 중년 남자랑 회사에 찾아오는 거 보고 퇴근하는데 강희수가 울면서 가길래. 말해 빨리. 울면서 가길래 물었더니. 엄마가 동남아 여행 가신 데서 돈 해드렸는데 강희수 몰래 3년이나 살림살했던 그 남자랑 거기서 결혼하고 왔대. 됐어 이제? 당신을 보는 것 같았어? 20년 전 당신 어머니랑 똑같네. 당신이 강희수 안쓰러워하는 거 100%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티내지 마. 직원들 보기 이상해. 직원들한테 강희수 엄마 사정 얘기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만 우스워진다고. 그 자리에서 성질낸 건 강희수를 야단친 게 아니라 날 비난한 거고 승일이 선생님을 개입하지 말라는데 하는 건 내 명령을 무시한 거야. 알았어. 내가 실수했어. 됐으니까 그만하자 소리 정도 하시면 안 돼? 실수가 아니라 잘못한 거야. 말 똑바로 해. 그래. 내가 잘못했어. 당신 한번 화나면 오래 가는 거 우리끼리 있으면 상관없지만 엄마 아버지 계시니까 이번엔 빨리 끝내. 안에 자동 세척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 감각이 확 살아나는 거였잖아요. 여러분이 쓰시는 그날까지도 외관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스 콜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용구가 나중에. 이 새싹 퇴근해? 네. 나 방송하는 거.